안녕하세요 여러분. Good evening. Hi. Happy Valentine's Day. Today is Valentine's Day, right? Valentine's Day in Korean, right? So today is supposed to be a happy day, and 준비한 건 여러분 끝나고 할게. 알았으니까. 뭐 수업 시간에 줘도 돼요. 이렇게 살짝 지나가도 살짝 이렇게 졸려준다든가. 준다든가. Alright. Or after classes. It's over. 끝나는 다음에 저도 네, 환영했습니다. 네. 마음만 주셔도 네, 수업 시간 내내 반기니까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우리 공부했던 내용은 분사야 분사 그죠? 네. 분사 공부했었어요. 분사를 자 분사 하기 전에 우리 오늘 정리해서 분사 말고 네, 투부정사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네, 동사에다 ing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동사에다가 pp 과거분사 이렇게 되는거지 투플러스 동사원형 투부정사는 네,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바로 갈게 무슨 역할? 주제 뭐고 네, 첫번째는 명사처럼 써가지고 주어 목적 보호 역할로 간다 오만은 것은 것을 것이다 이런거지 두번째는 형용사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뭘 꾸며줘? 명사 꾸며주니까 뭐뭐 할 뭐뭐 해야 할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세 번째는 부사, 그렇지? 그래서 부사적인 뭐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로 가야 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다 네. 오케이, 투부정사였고요 동명사는 여러분 동사에서 ing 붙이는 거 역시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나오면 뒤에 보통은 이제 명사 쓰는데 뒤에 또 예, 명사를 또 받으면, 목적을 또 받으면은 예, ing 써라 동사 형태가 나오면 ing 쓰는 거예요 전치사 나오면 ing 쓴다 이거였었죠 형용사 부사는 없잖아요 그죠? 분사,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분사는요? 형용사 역할을 한댔지? 그래서 ing나 ed, pp가 뭘 꾸며줄 거야? 예, 명사를 꾸며준다거나 이렇게 예, 앞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하나는 뭐예요? 명사 수식해주는 것과 또는 보호거든요 여러분 보호도 될 수 있다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예, 주어다 주어 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 오케이? 네, 목적격 보호 그런 상태에서 이제 형용사처럼 대신해서 쓰는 건데 분사가 나온 이유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빌려왔지? 동사에서 빌려온 거지 그래서 ing 붙여져가지고 동사에 ing 붙여져서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는 그 다음에 pp 과거분사 하면 어떻게 해석해? 뭐뭐? 된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뭐뭐 된 이런 식으로 형용사처럼 해석한다 자 이거 세 가지 특징 여러분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 특징 예,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동사에서 나왔지? 근데 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무슨 동사라 그래요? 예, 동사는 아닌데 동사에 뭐 한다고? 준한다고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목적을 받을 수 있고 또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 준동사라고 얘기를 한다. 동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준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예. 준 들어가면 중요하죠. 준사. 예. 그지? 예. 준 들어가면 중요한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분사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예, 복습하는 의미에서 페이지는 어디냐면 여러분 그 285페이지 한번 열어보자 285 네, 285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네, 285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6 한 다음에 10 한번 풀어봐 36, 10 한번 풀어보자 36, 10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요, 여러분. 네, we will receive a blank bonus this year. 우리가 받을 거거든. 근데 보너스긴 보너스야. 근데 거기 보면 decrease라는 단어를 어떻게 들 거냐. 보너스 꾸며주는 거 가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감소된, 그지? 된이야, 된.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 뭐뭐 된, decreased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지? decreased 보너스다. 감소하고 있는 했으면은 어떻게 써야 돼? decreasing이죠? decreasing 이렇게 되는 거고, decreasing 감소되는 거니까 decrease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증가된 보너스를 받을 거나 증가된 하면 뭘 해야 돼? increased 써있고,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increasing 그래, 그거야. 분사는 그거야. 뭐뭐 하는, 뭐뭐 되는 이렇게. 오케이? good. 자, 그 다음에 6번에 he got a call.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일본으로 향하는,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이거든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에 관한, 네, 비행편에 관해서 뭐 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 전화는, 네, 비행편,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에 대해서 물어, 해석해봐야지. 물어 보는, 문의 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 이거 기본적으로 이 단어거든. 발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inquire라고 하는 거야. inquire라고 한다. inquire. 그래서 inquire. 그럼 물어보는 inquire ring 써야겠죠? 이 전화는 물어보는이니까, 뭐뭐 하는이니까 inquiring이 정답이 되면서, 네, 그 옆에 나와 있는 그게 명사야. y로 끝나는 거. 다른 그 어떻게 발음할까? How do you pronounce that? inquiry라고 해도 되고요. 영국식. 네, 미국식은 inquiry라고 발음하는 거야. inquiry. 그렇지? 네, 여러분 지금 그 단어 득템일 테니까 inquiry 이런 식으로 해. 2012년 4월 달에 115번의 정답이었어요. inquiry. 그죠? inquiry. 내 딴에 나왔던 단어란 말이야. 그럼 그게 작년에 나왔으면 이번에 또 나오겠지? 뭐 이번이든 앞으로 분명히 나오겠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거다. inquiry. 그렇게 해놔라. 자, 다른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 정답 쉽게 말하면요. asking. asking about. 이런 사람 없어. asking도 가능한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갈까요? Each employee should carefully study the materials blank out at the beginning of the workshop. 그래놨어. 그래서 각 직원은 should carefully study the materials.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조심스럽게 공부를 했죠. 연구를 했습니다. materials. 자리에 그던 재료를, 예, 자료를 공부를 했는데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at the beginning of the workshop이니까 workshop의 초에 자료는 지가 여기 있어 라면서 자기가 딱 주는 거냐, 아니면 자료라는 걸 여기 자료는 주어진 이게 되는 거야. 주어진이잖아. 그지? 자료가 주는 이게 아니지. 주어진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였어요? 자, 이미 주어 동사 나와 있고, 그러니까 동사 A번, D번 제껴셔야 되고, B번도 동사의 과거형에 제끼시면 정답은 C번에 given 밖에 안 되겠죠? 자료 주면 여러분, 오케이? given, 오케이? 좋지? 네. 그러니까 given. 응? 자료 주면 기본이야? 기본, 오케이? 그래서 기본이 정답이 되는 거야. 기본이 뭘 꾸며줘? 앞에 나는 materials를 꾸며준다. 주어진 자료. 이해했어? 주어진 자료. 이렇게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ach 다음에는 뭘 써야 되죠? each 다음에 단수 써야 되는 거 알지? each 다음에 단수 써야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 알죠? 근데 should랑 동사 원형 써야 지금 뭘 써서 품사를? 부사를 썼지, 그지? 그러니까 should carefully study. 이거 다 그런 자리. 블랭크를 쳐놓으면 여러분 거기다 carefully라는, 네, 뭘 쓸 수 있어야겠다. 부사를 쓸 수 있어야겠더라. 좋아요. 그럼 at the beginning of the workshop 그러는데 beginning의 반대말 뭔지 알아? workshop의 끝, 끝에. workshop 말에. at the end. at the beginning에 반대말은 at the end야. 그래서 at the end of 그렇게 가시면 된다. at the beginning of, at the end of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복습용은요 어디냐면 289 한번 가주세요. 289에 하나만 복습해 보자. 두 개 할까? 두 개? 자, 2, 3만 한번 해보세요. 289, 2, 3 한번 풀어봐. 2, 3 한번 풀자. 2, 3
네, 2번 뭐냐? Board members visit the recently blank property on 5th Avenue.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사회 멤버들은 방문한 거야. 네, visited. And then the recently. The recently가 최근에란 부사잖아. 여러분, 더, 부, 뭐, 명? 뭐였어? 더, 부, 혁명. 그렇지, 더, 부, 혁명. 이런 것들. 근데 분사는 이렇게 형용사를 했죠? 근데 더, 부, 분명도 가능한 거죠. 최근에 이 property는 거기 보면 뭐 토지라든가 자산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뜻이거든? 최근에 이 땅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땅이라는 거는 지가 상이, 어, 나 땅이야, 사, 이거야? 아니면 땅은 구매가 되는 거야? 그렇죠, 사, 지는 거지. 구매되니지. 그러니까 the recently bought property 이렇게 되는 거죠. PP를 써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정답은 bought입니다. buy, bought, bought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더 대표적으로 쓰는 게 the recently.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the recently 자리.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보수한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단어 많이 쓰냐? renovation이란 말 많이 들어봤어? renovation. 그래서 the recently renovated building 뭐 이렇게 되면 어 최근에 보수된 개보수된 renovation 된 그런 빌딩이다. 이 자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다. 이것도 기억나고 renovated 알겠니?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죠? 이렇게. 자 3번 보시면요. 자 3번에 the number of staff members blank to do volunteer work is growing every year. 그치? 수입니다. staff members니까 직원들의 수. 근데 그 직원들은 뭐 하기로? 네, 발런티어 워크를 해석해 보는 거야. 하기로 발런티어 워크를 하기로 동의하는 사람들이냐, 동의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스태프 멤버들은 발런티어 워크니까 자원봉사 일을 하기로 동의한 그 직원들의 수가 is growing. 네, 동사 is입니다. growing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every year 매년 이렇게 된 거죠. 뭐 하는 이렇게 했으니까. agreeing 동사가 되겠다. 답이 되겠다. 어, 동사 아니라 답이 되겠다. agreeing. 그래요. 그럼 주어가 더 넘버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is입니다. 기타 더 넘버 있으니까 뒤에 동사는 is 아이. 여러분 이런 거 알아 혹시? a number of. a number of는 뭐 나와 여러분 뒤에? 복수, 네,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올 때는 뭘 쓸까? 복수 나올 때 다시 쓸까? a number of는 한 단어로 many니까. many 복수고 그 다음에 복수 동사 쓰겠죠? 그죠? 복수 동사 쓰는 거지. 근데 the number of 하면은 복수명사 써더라도 뒤에는 단수가 오더라. 그렇지. the number of 할 때는 네, 틀려.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 수니까 the number of 하면 네, 뒤에 복수가 오는 건 똑같은데 뒤에 단수가 오더라. 그러니까 여기 is 쓴 거예요. 만약에 비동사 쓰면 여기 are 쓰겠지. 그런 것도 하나 있대. 봐라. 자 오늘 여러분 넘기셔서 그 앞쪽을 넘기셔서 분사구문을 배웠냐? 앞쪽을 넘기셔서 분사구문. 이제 분사구문을 보자. 자, 이거는 봤을 것 같고 자, 여러분 분사 구문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문법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 근데 들어본 적 있지, 분사 구문이라고. 그치? 들어본 적 있는데 공부하고 싶진 않았지? 네. 고비가 있다니까. 영어법이 공부하다가 고비들이 좀 있어요. 분사 구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분사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으니까요. 자, 분사 구문 어떻게 구현되냐? 요거 일단 써볼게 내가. 네. 동사 ing, 네, 동사에서 pp. 이게 맨 앞에 나가고 네, 떨거지들이 있고 난 다음에 안 끝나. 뭐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떨거지들 보통 있고 난 다음에 문장 안 끝난 다음에 뒤에는 주어 동사야. 주어 동사. 그래서 끝나.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보세요. 이거는 네, 이거는 문장이지. 이거는 분사로 시작된 구지. 구라는 거 뭐야? 단어 두 개 이상 모인 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구 문장. 그래서 분사 구로 이루어진 구 문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사구문 이렇게 되는 거야. 형태 봐봐. 이 형태, 이 형태. 응? 이 형태. 응? 형태 봐봐. 네. 자, 또 하나는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 그러면 이거 순서 바꿀 수 있거든요. 주어, 동사로 막 가다가 커마 끝나지 않고 동사에다가 ing 붙여버려. 이렇게. 또 가다가 커마 동사에 pp 붙이고 예, 네, 여기다 끝나. 순서 바꿨어. 이것도 분사구문. 알겠지? 여러분 이 구문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형태가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우리 공부해보면 나오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요 구문으로 가게끔 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거. 이거 있잖아 여러분 이런 개념을 기억하면 돼.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 있다. 절이거든? 절이거든?
절과 절을 연결시킬 때 뭐가 필요해? 접속사. 접속사 필요해.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시킬 때는 접속사 필요해. 접속사, 접주동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절을 무슨 절이라면 앞에 있는 절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주절이라고 생각할게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절을 무슨 절이라면 이 주절을 꾸며주는 무슨 절? 그냥 부사절이라고 할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쪽이야, 이쪽. 요거는 뭐야? 부사절이야. 그럼 이거 한번 순서 바꿔볼게. 여러분 순서 바꿔서 접주동 가마 주어 동사 해도 돼, 안 돼? 대체 상관없죠, 여러분. 네, 그래요. 근데 여기 부사절에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주어가 동사할 때 하면은 때 시간 할 때 뭘 쓰면 돼? 주어가 동사할 때 when 그렇죠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쓸 수 있죠. 그다음 뒤에도 주어 동사 오겠지. 근데 이렇게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이유를 나타낼 때는 이유 because죠 because고 because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조건은 if 그럼요. if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면 예, 주어가 동사한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although okay? although 이러고 오셨죠? 어? 추워? although? hit although? 아무튼 예. 내가 올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네, 성적을 올려주는 것과 또 여러분 올릴 수 있는 거는 네, 성적을 올려주는 것과 네, although 네,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이지만 주어 동사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절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첫 번째 분사구문 만드는 부분 분사구문 만드는 첫 번째 접속사 있잖아, 접속사 여기 접속사 있지? 접속사 생략해버릴게. 생략하는 건 특별히 이거 접속사 생략 생략. 어우, 이렇게 접속, 가감을 생략해버려. 오케이? 두 번째는, 주어랑 주어 같으면, 여기 주어랑 여기 주어랑 같으면은, 접속사까지 생략한 마당에, 뭐 이것도 생략하죠. 이것도. 생략. 이거 생략해버린다. 생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딱 보면은, 뭐만 남았지? 동사만 남았지? 그지? 그 세 번째는 남은 동사. 남은 동사를 뭘로 바꾸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고, 거기다 뭘 붙인다? ing 붙인다. ing 이렇게 붙인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워놓고 주어동사 그 다음에 없어 컴마 쓰면은 이렇게 ing니까 요 형태 아니야? 주어동사 해놓고 컴마 해놓고 ing 요 형태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는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ing 붙이니까 어느 형태? ing만 남고 여기 주어동사 이런 형태. 예? 여기서 지금 지우고 ing 붙였더니 여기 이런 형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분사구문인데 왜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돼? 왜 이렇게 만들어? 그 영어에서 두 번 정도 생략하면 크거든. 영어에서 생략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짧게 만들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그럼 자 단점을 볼까? 단점 뭐가 단점일까? 분사구 만들면 단점이 뭘까? 여러분 해석할 때 이렇게 있으면 해석하기 편하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해석하기 편하겠어요? 네? 접속사 있으면 해석하기 편하겠어요? 접속사 없으면 해석하기 편하겠어요? 있으면 해석이 편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해주려고 접속사 지워줬으니까 단점은 접속사를 뭐해서 다시 살려줘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인 것이야. 아시겠어? 네 그게 단점인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예문 한번 볼게요. 거기 어디냐면 282페이지에 박스 한번 보면 거기 보세요. 원래 처음 문제 while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ile로 지금 썼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while I ate lunch. 그래서 내가 점심을 먹는 동안에 while I ate lunch 점심을 먹고 있었다. 동안에 I watched TV. 그래서 난 TV를 봤다. 그 while 일단 제껴, 그죠? 접속사 제껴. I가 뒤에 I랑 같이 제껴. 그 다음에 ate를 뭘로 바꾸고 동사원형 eat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뭘 쓰는 거야? eating 그죠? eating lunch 해놓고 comma I watch TV 이렇게 되는 거야. eating lunch I watch TV. 그럼 해서 어떻게 돼? eating lunch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TV를 본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 여쭤볼게. 이 사람은 점심 먹는 거에 신경 쓰는 거야 지금 TV 보는 것이 더 주야? TV 보는 게 주야. 그게 주절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TV를 보면서 점심 먹은 거니까 이렇게 하겠죠? 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TV 보면서. 이거야, 이거, 이 형태야. 그럼 반대로. 만약에, 내가, 예, I ate lunch while I watched TV. 그랬으면 어떻게 돼? I ate lunch watching TV.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예, watching TV. TV를 보면서 점심 먹었다 하면 어떻게 되면 돼? 이렇게 하겠죠? 점심을 먹으면서. 뭐가 더 강점이 들어가요? 뭐 막? 이게 뭐 그지? 뉘앙스 차이 알겠지? 주절은 여기서는 지금 TV 보는 게 주절이야.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 거기 거기 보면 eating lunch라고 돼 있잖아요. eating 앞에다가 생략했던, 그러니까 eating이라고 하는 거 앞에다가 생략했던 while을 쓸 수 있을까? while 다음에 ing 봤어 혹시? 얘들아, while ing 봤어? 뭐뭐 하는 동안에? 자, while 다음에 ing 못 봤어? 그럼 이거 한번 봐봐. when이라고 하는 거 뭐뭐 할 때지? 그지? when 다음에 ing 봤어? 봤다고 하네, 지금. 이게 봤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when 다음에 ing 있는 거거든요. while 다음에 ing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ing. 뭐뭐 할 때 when ing. 예, 이거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그래서 왜 이렇게 써주냐면 접속사 지워졌다가 다시 여기다 써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네, 분사구문의 뜻을 접속사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웠던 접속사를 다시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거야. 여러분 when ing랑 while ing 기억해놔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eating lunch, eating 옆에다가 while를 쓰고 이렇게 가로를 쳐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나는 TV를 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If you turn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그게 나왔잖아요. If you turn to the left.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 If you turn to the left, 왼쪽으로 돌면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그래서 네가 우체국을 발견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if 지우지, 그지? 그럼 you가 뒤에 나오는 you랑 같은 게 지우지, 그죠? You 지우지, 그지? Right? You 지워야 되죠? K-pop star, you. 유명하네. You. 예, 그 알죠? 그러니까 나도 잘 안 보는데 내가 너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right, turn to. 그래서 if 지우고 you 지우고 yeah, turning 뭐가 돼? turning 그지? So turning to the left 왼쪽으로 돌면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그래 쓰겠지? 그러면 turning 앞에는 if를 못 if를 안 써. if 다음에 ing 쓸 거 없어. 그래서 if turning 이런 거는 안 돼. 이상해. So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다. okay. to the left. 할 수 있을 만큼만 매일매일 little by little step by step step by step oh baby gonna get to you girl 해줘.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너무 무대 좁아. 너무 좁았어. 턴 자연스럽지? 턴 그지? 네. 턴 괜찮죠? 알았어, 그만할게. 오케이, 진작해. 오케이. 네,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런다니까. 오케이. 자, because I was tired, I went home early. 그랬습니다. Because I was tired,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I went home early. 그래서 일찍 집에 갔더라. 그랬지. Because 지우죠. I랑 di랑 같으니까 지우죠. 그죠? 그래서 뭐야? 네, 지우고. Was가 뭘로 바뀌었니? Was가 뭘로 바뀌어? Being이 되는 거지. Being, 그지? 예, 비동사가 원형인데 거기다 ing 쓰니까 being이 되지. being이 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being이 되면.
빨리 대답해. 빙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면 빙이 돼요. 오, 빨리 빨리. 어떻게 돼? 빙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빙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퇴치해야 되지? 지워야 되지? 빙이 됐으니까 뭔가 이게 쫓아내야 되나, 그지?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수업 못 할 뻔했어. 근데 빙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빙이 되면 생략을 해야 돼. 그럼 생략이 되니까 뭐 남아? 타이어즈만 남는 거지, 그지? 그래서 PP가, 그래서 여기 처음에 PP가 이렇게 나온다? 그죠? 처음에 이렇게 PP가 맨 앞에 쓸 수 있다. 뭐가 생략됐습니까? 빙이라는 게 생략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처음부터 분사공 만들 때 이거부터 쓰는 거 아니라고. ing 썼던데, 그냥 쓰고 나니까 빙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쓰고 나니까 having been으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 having been으로 바뀌어도 지울 수 있어. 그러니까 having been이나 being 쓰면 지워서 pp가 맨 앞에 등장할 수가 있더라. 지금 이런 경우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을 보시면요. driving to the country, I found a nice cafe. 이래 놨죠. 그 밑에 보면 그냥 바로 예, while이라고 접속사 써가지고 보면 터네. while I drove to the country. 내가 그 나라로 날아난다. 뭐 컨트리 나라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 시골이죠. 그 시골로 예, 운전을 하는 도중에 내가 발견했다. 그 while이 같으니까 제껴. I 같으니까 제껴. drove를 보러 뭐냐면 drive다. ing driving 이렇게 쓴 거지. Okay, so driving to the country, I found a nice cafe. 밑에 disappointed at the merger. Alright, 네, 그래서 합병이 실망해서라는 뜻이죠. Okay, 합병이 실망하기 때문에 Mr. Kane quit 그랬습니다. 그만뒀다. 밑에 바로 보면 뭐뭐하기 때문에 가지고 because를 썼고요. Because Mr. Kane was disappointed at the merger, Mr. Kane quit 그게 나왔어. 그러면 because 지우고 Mr. Kane이 뒤에 나는 Kane 같으니까 지우고 was를 뭘로 바꿔? being 돼. 그럼 being 되면 어떻게 한다고? 지워. 그럼 지우니까 뭐만 남아? disappointed만 남았더라. pp만. disappointed at the merger.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merger에 merger는 뭐죠? 합병이죠? 오케이? 네, 종종 버거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거. 합병이니까 버거. 오케이? 조도 못 먹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머저리. 그죠? 예, 네, 머저. Right?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머저. 네, 합병. 이것도 병. 무슨 병? 이상한 병. 병. 오케이? Alright. 그래서, yeah. Yeah, disappointed at the merger. He quit. 자, 오른쪽에 그래서 맨 앞에 등장할 때 ing가 들어갈 수 있고 pp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 맨 앞에. 맨 앞에 투부정사라면 해석이 어떻게 돼서? 원망하기 위해서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287에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287에 자, 287에는요 1번, 2번, 5번 그 다음에 네, 9번 8번, 9번 여기 한번 풀어볼까? 자, 1번을 보면 when 다음에 feeling 나오고 feeling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그냥 when 다음에 뭐가 정답이야?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when 다음에 ing잖아. 뭐뭐 할 때 그랬으니까 feeling out the survey 그랬으니까 네, feeling out the survey니까 그 조사 같은 거 있죠? 설문지 같은 거 작성할 때는 fill out 작성하다고 지금 작성할 때는 you don't nee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그랬어.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작성할 때는 when ing를 보시면 돼. 시험에서는 when을 물어볼 때 있고 반대로 ing를 물어볼 때 있다. 이렇게 에, don't need to 하면 뭐 말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이야. don't need to. Okay? don't need to. 그거랑 같은 게 뭐야? don't? 그렇죠. 뭐 말 필요 없다? have to죠? don't have to. right? don't have to. 그래서 뭐 말 필요 없다. 대표적인 문장 뭐 있어?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그거 있지? 키 높게 잡아가지고 힘들 뻔했네. 키 너무 높아요 처음에. Okay. You don't have to cry. Yeah. 울지 말아요. 그제 네. 숙제 맡아 울지 말아요. So you don't have to cry. You don't have to cry. Yeah.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한번 봐요. 칠판을. 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Blank good reviews. The product sold well.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가시 있고 게링 있으면 여러분 진짜 모르겠으면 정답 뭘로요? ing로 가면 돼. 진짜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좋은 리뷰를, 평판을, 좋은 리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이 잘 팔렸다.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서 정답 뭐가 돼? getting이 된다. getting good reviews, the product sold well.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Blank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the promotion. The manager stepped down. 그랬죠.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took라는 거는 take, took, taken이니까 과거가 맨 앞에 튀어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 taking이 되겠죠? taking. 그래서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the promotion. 그래서 어떤 홍보의 홍보 실패에 책임을 지고 홍보 실패에 책임을 졌기 때문에 the manager stepped down.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step down은 물러나는 겁니다. 같은 단어는 물러나는 것이다. resign이라고 얘기를 해요. R-E-S-I-G-N. resign이라고 발음을 하지. 저 resign 아니지? resign이다. 그래서 이 resigned, step down, 내려갔다. 내려간 거잖아, step down. take responsibility for something. 자, 밑에 여러분, 네, 8번. blank adequately able to successfully perform their duties. 그랬어요. adequately가 무슨 뜻이야? 적절하게 라는 뜻이지? 네, 적절히. 자, 그래서 맨 앞에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동사 원형은 명령문일 때나 쓰는 것이고 to부 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trained냐, trainer냐. trainer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새로운 직원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직원들이 적절히 훈련을 받으면이죠. 그래서 정답은 ing가 없다면 pp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 to부 정사 생각했는데 넣어봤더니 뭐뭐 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거든요. to train 하면은 누구를 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훈련하기 위해서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이 되면이라는 trained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하나 적어놔봐. If they are trained adequately. 이 말이야. If they are trained. 이렇게 쓰면 돼. If they are trained adequately.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if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처음에? 지울 수 있고. they가 뒤에 나는 new employees랑 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고? 지울 수 있고. 아를 뭐, 아가 뭐가 돼? being이 되지. being은 어떻게 돼? 생략할 수 있지. 그래서 뭐만 남아? trained만 남는다.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다. 알겠어요? 오래 가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to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 사이에는 이렇게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또 한번 보는 거죠. to successfully perform. perform their duties. 그랬습니다. 네. 9번. The firm is considering blank a strict policy regarding employee absences. 그래서 회사는 the firm. 회사는 고려하고 있어요. The firm is considering. 고려를 하고 있다는 뜻이지. 뭐 하는 걸 고려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consider 다음에 뭐 쓴다고 배웠지? 예, 뒤에 보면은 a strict 예, policy니까 아주 엄격한 예, policy야. 엄격한 뭐 정책을 뭐 하는 거 도입하는 것을 그지? 그러니까 뒤에 목적을 한 번 담았으니까 그 자리는 consider 하면은 ing 쓰는 거였죠. 가장 대표적으로 동명사 자리죠. 동명사 느닷없이 동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네, 규칙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regarding은 전치사예요. 무슨 뜻이야? regarding 어떤 의미? 무슨 뜻이냐? 몸에 관해서죠. 관해서 그죠? about의 뜻이죠. 몸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어, 직원의 absences. absence는 뭔데? 부재, 부재. 오케이? Okay? 네. 결석한 거. 그럼 absence의 형용사가 뭐였어? absent. 오케이? Okay? a b s e n t. absent. 결석한. 여러분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죠? absent. You know, I was absent. from school 그러면 학교 빠져먹었다 이런 거에 the other day right absent 익숙하지 않지라고 해야 돼 익숙하지 않죠 우리 항상 개근상 못하죠 그게 그런 거 같아 옛날에는 개근상이 되게 평범했어 다 탔어 진짜 우리 때는 개근 안 하면 이상인 건데 지금은 개근하면 이상할 걸 좀 틀 걸 여러분 학원도 그런 거야 여러분 개근하면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예, 개근 안 하는 것보다는 개근 하는 것이 예, 정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꾸준하게 하는 지름길 일단은 수업 개근. 내가 숙제 개근까지는 내가 안 받을게. 그러나 예, 개근, 그래? 예, 알겠죠? 하면은 좋겠어요. 네, alright. 자,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가자. 이제 부사문까지 우리 봤어요. 자, 4주 1차는 우리가 오늘 명사절을 좀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명사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 우리가 동명사니 할 때 예, 얘네들이 명사처럼 쓴 거 보이지? 명사처럼 썼으면 주목보라 했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변해볼게요, 여러분. 자, 명사처럼 쓰면 주목보라 했으니까 명사에다가 절만 붙여도 기능 뭐야?
주목보야. 근데 절은 뭐야, 절은? 주어 동사 있는 게 절이라며, 여러분. 그죠? 주어 동사 들어가는 게 절이거든요. 그죠? 절 보자, 절. 자, 그러면 여러분, 주어 동사 있는 게 절이니까, 지금 명사절인 게 주목보 썼으니까, 지금 주어 동사 들어가는 게 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주목보래. 주어 동사,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있는 게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예,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주어가 된다면, 이게 만약에 주어가 된다면 잘 보세요. 주어 플러스 동사가 주어가 된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어? 얘가 지금 주어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 또 튀어나와야 되지. 그래서 우리 원래 S 플러스 V 플러스 V 하면은 원래는 EVS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V라든가 앞에 V를 2를 붙이든지 ID 붙이든지 ED 붙이든지 이렇게 한 거였잖아 지금, 그지? 근데 그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 그냥 여기는 동사 그냥 냅두고 요거 요거를 바꿔야 되죠. 주어 바꾸는 게 아니라 주어 플러스 동사에다가 여기다 뭘 붙여야 돼 여러분? 요 앞에다, 그렇지, 요 앞에다가 이게 핵심이야. 접주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절이다 하면 접주동. 여기가 부사절 할 때도 뭐 있었어? 접주동이지. 따라 보세요. 접주동. 접주동. 그래, 접주동으로 만들어볼. 그러면 여러분 딱 봐봐. 접주동으로 만들어보면은 예, 뭐 아무거나 안 붙여도 그냥 똑같죠? 그럼 접주동 자체가 하나가 지금 뭐가 돼? 명사가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 자체가 명사가 돼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얘가 만약에 접주동이 목적어였다 그럼 앞에 뭐가 나와? 앞에 주어동사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앞에 주어동사 나오겠지. 그죠? 아하, 결국은 네, 결국은 접속사 찾는 문제야. 명사절이 나왔다 그러면은, 명사절이 나왔으면 명사절에 이끄는 접속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명사절이 나오는 네, 접속사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명사절이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어동사를 이끌어가지고 원만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어? 혹시 뭔지 알아? 내가 한번 힌트 줘볼게. 한번 봐봐. I 다음에 자 어떤 A가 있잖아요. A가 I think 블랭크 한 다음에 Brian is 블랭크를 썼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나는 생각해 Brian이 뭐라고 생각해 할 때 나는 Brian이 뭐라는 것을 할 때 I think 다음에 뭘 써요? 떡 보면 대시야. 그래 아 명사들이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시구나 라고 하면 that. that 다음에 뭘 쓰는 거야? 그러면 주어 동사 쓰는 거지. 어? 접주동 그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동사라는 것, 쓸, 것, 쓴, 을,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묶어가지고 that 주어 동사. 오케이? 그럼 여러분 I think 다음에 얘는 that 써서 어 that이야라는 것을 think 이하의 that은 think의 목적어입니다. Brian이 뭐하다는 것을 예, 생각해. Brian이 뭐라고 생각해? Brian은 뭐라고 생각해? 자 여기다 하나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발렌타인스 데이에요. 예, 오늘 알맞는 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넣어주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금기어 제가 예, 알려드릴게요. 금기어 예, 별로 내가 원래 얘기 안 하고 가는데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금기어는 일단은 short 오케이? 예, old 오케이? 예, lonely 오케이? 예, 이런 것 alone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제가 금기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빼고요. 예, 이런 거는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I think that Brian is 자 이건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객관식도 아니에요. 자 여기 정답은 뭐예요? 회피하지 말고 여기 정답은요? 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철자 찬스 쓰시게. 철자 찬스? 네, 철자 찬스 왜? 예, 인정합니다. 철자 찬스. 자 여러분 H 하나 드리겠습니다. H 철자 찬스 H. 그래서 제가 A가 I think that Brian is 네 못 들었습니다. 자 I think that Brian is 수업 나 수업 안 나갑니다. 나 안 나갑니다. H까지 줬는데도 안 응? 자, Brian is humble. 어? I like the word humble. 아, 진짜 H 많다. humble. 여러분, humble은 뭐예요? 되게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humble거든. humble. 오케이? 네,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오케이? So 맞아 그거야. 그거야 괜찮아 빨리 handsome이죠? 아 handsome 힘드네요. 예. 다른 말도 되게 쉽게 나오는데 예, 이거는 굉장히 정이 거셌어요. 아 너무 정이 심한데? 너무 정이 심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B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I think that Brian is handsome 딱 그랬더니 B가 이러면 B가
B가 What?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놀란 표정. 다음에 몰래 I think 여러분 한번 I think that Brian is handsome. I think 아니지 그 요거 요거 하고 B하라고 I think that Brian is handsome. What? 그 정도는 너무 약해. What? 좀 하이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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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I don't know. 모르겠는데 I don't know 한 다음에 blank 한 다음에 예, Brian is handsome 그대로 쓰는 거야. Brian is handso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 모르겠는데 Brian이 handsome 한지 안 한지를 뭐뭐 인지 아닌지를 여기 뭘 써야 돼? If 그죠? If 또 뭐? Whether 이렇게 쓰는 거지. 아 그래서 노후에 대한 요 이 D가 뭐야? 목적어잖아요. 아 그래서 두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두 번째 접속사는 바로 if나 뭐뭐 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whether다. 그 다음에 조동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느끼하라. 느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럴 때 옆에서 C가 그럽니다. C가 나 잘 모르겠는데 브라이언이 핸섬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걸 이랬더니 C가 그럽니다. C니까 에 come on. 다음에 come on. Come 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다음에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소리야? Come on, yeah, hey, come 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응?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한 다음에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쓴 거야.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I know. 난 아는데. 나는 알아요. Blank Brian is. 나는 알아요. Blank Brian does. 나는 알아요. Blank Brian. 네. Teaches. English 나는 알아요 blank Brian is popular 이렇게 썼다 생각해봐 Come 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know Brian이 누구인지를 안다 I know who I know who Brian is I know Brian이 하는 걸 안다 뭐야? 직업 What? I know what Brian does Hey, I know 브라이언이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 I know, which, how. I know how Brian teaches English. 그래서 브라이언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아. I know why Brian is popular. 그러면 여러분 봐봐. 노후에 대한 이 who, what, how, why 이런 것들 전부 다 목적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야? 주어 동사 있고 여기가 접속사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뭐야? 바로 세 번째가 뭐가 접속사가 될 수 있어? 명사절이 그런 접속사는 의문사다. 여러분 의문사. 의문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야. 의문사. 다시 정리하면요. 이거죠. Who, what, which, 어느 것 이렇게 되는 거고.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y, you, how 이렇게 되는 거. 의문사들도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접주동에서 접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제가 하나 더 다가기 전에 또 예문 보기 전에 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절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는데 대드 이하의 주어동사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드 이하의 주어동사 Brian is handsome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대답 잘해야 돼 지금 문법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의미적으로 말이 돼요. 오케이? 여러분 너무 지금 아직도 저항이 심해. 그럼 아까 지웠던 그냥 빙이 된다 다시. 알았어? 힘들게 쫓아냈는데 지금. 저기 붙어있거든요 저쪽에. 오케이? 지금 내가 핸섬하기 때문에 나한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그러니까 내가 핸섬하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이렇게 포기하게 될 때 다시 들어. 이게 다 된단 말이야. 힘내야 돼, 여러분. 이 수업을 무사히 끝내고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네. 저게 이제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절이라 하냐면, 데디아의 절을 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거야. 완전한 절. 말이 되거든, 절인데 완전한 절이야. 그러면 여러분, if나 whether 다음에, if나 whether 다음에 나오는 Brian's handsome도 완전한 절이지. 그래서 뭐야? 완전한 절이라서, 완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check this out. Who, what, which 다음에. who 다음에 what 다음에 나오는 절이 완전한 절이야 불완전한 절이야? 여러분 봐봐 who 다음에 나오는 Brian is 불완전하지? what 다음에 나오는 Brian does 불완전하지? 그래서 who, what, which 다음에 나오는 절은 무슨 절?
불완절 불완절한 절이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럼 when, where, why, how 다음에 how 다음에 나오는 절 Brian teaches English. Brian은 영어를 가르칩니다. why 다음에 나오는 거 Brian is popular. 완절이죠. 이거 다음에는 완절이더라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완절이더라. 어. 나 영어, you know, Brian teaches English. 영어 가르치는 거 완전 쩔지? 야? 비니?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소시, 호시탐탐 누르겠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예, 제 편이 돼줘야 돼요. 자,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 다시 한번 명사절 뭐라고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패키지야, 패키지. 여러분, 접주동은 변할 수가 없어. 알았지? 접주동은 세트야, 세트. 접주동. 여러분, 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가지고 세트 주세요. 그러면 세트에서 하나 빼면은 단품이 되잖아. 세트는 항상 따로 오는 거잖아. 접주동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자리로? 목적어 자리, 주어 자리. 예?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려면 접속사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전부 세트니까. 그래서 쓴 겁니다. 자, 300 한번 보시죠. 300. 네, 거기 한번 봐봐. 여러분. 네, 300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음에 we want to know if you're okay.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네, if you're okay를 if를 딱 보는 순간에 아, 너가 괜찮다면 이렇게 해서 가면 땡이야. 알지? 알고 싶어. 근데 뭘 알고 싶어? 너가 괜찮은지를이죠. 인지 아닌지를 이제 그러니까 if you are okay 이렇게 된 거죠. We want to know if you're okay. 무슨 말이겠지? 네, 너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이렇게 되면 돼.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Mr. Morrison is not sure if he will get the job. 그렇습니다. 그래서 Morrison 씨는 확실하지 않고요. 네가 그 직업을 그가 얻을 건지 안 얻을 건지를 확실치 않다. 역시 인지 아닌지를 하는 비번이 명사절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301페이지에 네, 접속사는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방금 했던 그대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It is certain that he is competent. That 절 다음에 완전한 절 하지? 그거 뭐가 되는 거죠? It is certain that he is competent. Competent 유능하냐 여러분? Competent. Okay? 이것도 네, 아까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Brian is competent. 이거랑 네, Brian is handsome인데 네, 두 개 중에 네, 제가 더 좋아하라 하는 것은 하하하, 그지? 바로 그거예요. 하하하, 오케이? 네, 네, 알았어. 컴피턴트도 좋지,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 여쭤볼게. 아니, 한번 해보자. 유능한 남자, 잘생긴 남자. 결국은 뭐야? 결국 여러분 선택은 뭐야? 남자는 바랄 건 없어. 자, 여성분들. 유능한 남자, 잘생긴 남자. 유능한 남자. 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네, 본인이 지금 전 아직 어린데요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유능하면서 잘생긴 남자? 진짜. 에휴, 진짜. 에휴. 네, 알았어. 네. 네. Competent.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게 데디아가 주어기 때문에, 원래는 that he is competent is certain. 이게 되는 거야. That he is competent is certain.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가 유능하다는 것은, 그래서 대디아를 딱 주어를 놓고 그 다음에 is certain이거든.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그것이 긴 걸 어디라고 뒤로 쫙 빼. 그래서 그 자리에 볼 수가 is를 쓴 거지. is 가주어. 그래서 it is certain that he is competent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가주어 진주어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We wonder why she did not come. 그렇습니다. 그래서 we wondered why. 우리는 궁금해서 we wondered why she did not come. 그래서 네, 그녀가 안 왔다는 이유를 궁금했습니다. Why 이하의 문장이 완절인가? She did not come. 그래서 그냥 안 왔다. 맞아, 완절이죠. So we wonder why she did not come. 그래, 근데. 자, 그럼 체크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the point is blank. The new advertisement will attract customers. 그치? 그래서 예, 문제는 뭐냐? 새로운 광고가, 예, the new advertisement, 새로운 광고가 예, 고객들을 끌어들일 것인지 안 끌어들일 것인지 이다. 이러는 거야. 뭐인지 아닌지 들어가는 게 정답은 whether가 되겠죠? 근데 거기 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없다. 후가 답이 되고 싶으려면 후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 The new advertisement라는 주어가 없다면 후 이하는 불완전이 나올 수 있으니까 who will attract the new customers에서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누가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것인지 라고 할 때는 후를 쓰고 싶으면 뒤에 주어를 빼면 되겠죠.
자, 여러분 넘겨보세요. 여러분 넘겨봐. 명사들 자리 봅니다. 그럼 여러분 명사들 오는 자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목보, 명사 들어갔으니까 주목보인데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전치사 뒤도 가능하다. 우리 전치사 뒤도 가능한 거야.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철. 어?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you know, when he will come back is uncertain. 해석할 때 그가 언제 돌아올지 는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그가 언제 돌아올지는 is not certain 했으니까 분명치가 않아요. is uncertain, is not certain 똑같잖아. 근데 그걸 해석할 때 그가 돌아올 때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위에다가 하나 적어놓으면 돼. 그가 돌아올 때라고 해석하고 싶으시면 when he comes back 이랬으면 돼. when he comes back 이랬으면 돼. 그리고 comma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뒤에 주어 동사로 가면 돼요. when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올 때 you know yeah, I will give him 그에게 줄 거다 a hug죠. 네, 내가 hug를 하나 해주겠다. I will give him a kiss. When he comes back, I'll give him a kiss. 어,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네, 키스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지. 좋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지. 어? 아니 우연찮게 너를 봤는데 네가 너무 좋아하잖아 지금. 키스 얘기 나오니까. 어? 아니야? 아니 키스 키스 초콜릿 주겠다. 어? 키스. 자 아무튼요. 네. 이런 거면서 제가 기억나? When he comes back이랑 when he will come back이랑 차이가 있는 거 알겠어? 여러분? 네. 그래서 부사절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명사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Our staff know. 우리 스태프는 압니다. That 대리아를 Mr. Ju cares about them. 주가 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 이때 that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No that 할 때? Our staff know that 할 때 that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략 가능한 거 아세요? 네. 그럼 no that 할 때 대신 생략이 가능합니다. Right? Our staff know Mr. Ju cares about them. Right? The question is, 문제는 뭐냐? The question is, blank. The question is, who will do it?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누가 그것을 하느냐입니다. Who 다음에 불안정하게 나왔으니까 who 다음에 will do it? 이렇게 쓴 거야. The question is, who will do it? 이렇게 된 거죠? The question is, who will do it? 누가 그것을 할 것이냐입니다. I'm thinking about, 내가 생각하고 있어. What he said, 그가 얘기한 것을. 그러니까 what을 쓴 거야. 여러분 그 밑에다 또 that 하나 써보세요. That he said 하면 말이 안 되겠지. That he said는 말이 안 되지. I'm thinking about what he said. 그래서 what과 that의 차이점. 둘 다 뭐 말은 것은이거든. What 다음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 what 다음에 뭐가 나온다? 불완전한 절이 나오고 that 다음에 뭐가 나온다? 완전히 나온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정답이 what이었거든요. What. Okay? 불완전한 이 명사들이 있거든요. What. Okay. I'm thinking about what he said. I'm thinking about what he said. 그럼 여러분 he가 Brian이라고 생각하면 아 oh, I'm thinking about what Brian said 하면 아 Brian 선생님이 오늘 얘기했던 거 기억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거죠. Okay? I'm thinking about what Brian said 이게 되는 거죠. Okay? 자 two factors account for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은 네 account for입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account for 설명하다 뜻이고요. explain 뜻이고요. 그래서 sales are up 해서 주어 동사 보이니까 네 왜 세일 판매가 올랐는지를 주네 6월 달에 so two factors account for Why sales are up in June? 그렇죠? Why? 이실 싸움을 쓰면은 어떻게 예, 주어동사 연결할 때 대명사가 되겠습니까? 접수사 안 되는 거니까 why를 써야겠죠? Account for도 봐라 여러분 예, 설명하다 뜻도 있고 하나 또 무슨 뜻이 있어? 설명하다 뜻도 있고 맞아요. 얼마만큼을 차지하다 그렇지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도 바로 account for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 차지하다도 account for다 account for, right? The hotel guest complained. 호텔의 게스트는 손님들은 complained 했어요. 불평했어요. 무엇을 불평했어요? The rooms were cold. 방이 차다고. The rooms were cold. 방이 차다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Complained 다음에 that을 썼죠. 그죠? that야를 불평했습니다. 근데 원래 complained 하면 전치사 뭘 쓰냐? 뭐뭐에 대해서 불평하다 할 때? Complain about이라든가 complain of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about이라든가 of를 쓰고 난 다음에 대절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럼 전치사랑 대절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complain of 대절이 아니라 그냥 complain 대절 쓰는 거야. 알겠죠? that은요 전치사를 대창에 밀어요. 그냥 됐어 나올 필요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complain that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think about을 쓰지만 think 대절 쓰는 거야. Think about that절 봤어? 못 봤지? 그래서 I think that이야. I think about that절이 아니라. 알겠니 여러분? 그런 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네, 303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03에 문제는 1번, 3번, 6번,
9번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1, 3, 6, 9로 갑시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예. 오랜만에 하면 생목으로 그러면 네. 삼겹살도 생삼겹살이 맛있듯이 목소리도 생목이 원래는 매력이 있어. 근데 생목이 아니죠. 생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생목 아직 빠뜨려 나왔어. Right. So number one, playing the meeting was scheduled for Saturday is disappointing. 그렇죠. 그래서 미팅이 토요일날 잡혔다는 것은 네,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네. 오, 그렇죠. 오, 잘하네. 뒤에 주어 동사 완전히 보이지? 완전히 저리 보이면서 네, 어디까지가 주어요? 쌀데이까지가 주어요. 그래서 미팅이 회의가 토요일날 잡혔어요 라고 하는 것은 is disappointing. 그렇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이다. 너무 길어. 주어가. 그걸 뒤로 뺄게. 그럼 그 자리에 뭘 써? It. 그래서 어떻게 된다? It is disappointing that the meeting was scheduled for Saturday, right? 네. 오케이. 네, it that 구문은 가져와 진짜 부족합니다. 내가 실망하면은 I was 뭘 씁니다. I was disappointed죠. 했지만 네, 사람인데 I was disappointed. And something is disappointing. 자, 3번 we talk about blank will participate in the seminar 있습니다. 네, will participate in the seminar 없었으면 정답은 당연히 will talk about them이에요. 그러나 뒤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라고 했으니까 접속사 who를 쓰는 겁니다. 맞죠? So we talk about who will participate in the seminar 이렇게 합니다. 맞나? 그 정답은 네, 전 접속사 역할을 명사적인 접속사 who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근데 6번 The article states blank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s getting worse 그랬어요. 그래서 아티클은 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경제 상황이 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It's getting worse예요. 자 뒤에 보면 여러분 현재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라는 완전한 절이 나왔지? 그러니까 에, 그것을 했으니까 정답 뭐가 돼? 그럼 this는 접속사 없어에 정답은 that이야, that절이야 그리고 어디가 나면 그냥 됐으면 되겠죠? 모르겠으면 됐어 그냥 알았어? 야 나 됐어 나 돈 머릿속에 됐어 됐어 그리고 써 오케이? 알겠어요? 고민하지 말고 됐어 오케이? 더 이상 네, 갈등은 없어 됐어 오케이? 네, 정답은 that입니다 자 안 좋아지는 게 getting worse면 좋아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건 뭐라고 해? getting better says getting better You know, the situation, your situation is getting better. Your score is getting better. 그죠?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Right? 9번, please remember blank the vacation policy has been changed this year. 좋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휴가 정책이 올해 바뀌었다라는 주어, 동사 이미 뒤에 나왔지. 그거 정답 보였다.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정답은? 대시야. 네. Please remember that. 뭐였다고? The vacation policy, 휴가 정책이 바뀌었구나. 올해 바뀌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되시고요. 뒤에 조동사 나왔습니다. A money concerning, 그 밑에 about, 아까 나왔던 regarding, 이런 것들이 뭐뭐에 다 관해서야.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Concerning, about, regarding, 뭐뭐에 관해서니까 모두 네, 전치사로 기억하셔야 되니까 전치사들 하면 여러분 전치사 들어간 다음에 접속사, 주어동사 이렇게 명사들은 나올 수 있지만 전치사 다음에 주어동사 절대 안 된다. 아니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써야 되는 거야. 전치사 다음에 주어동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두고 기억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a mock test 모의고사 in this Saturday morning.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a housewarming 집들이 this Saturday afternoon.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a child study this Sunday evening.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no class tomorrow. Okay? So 내일 없으니까. Please remember that there. It's a test next week. Please remember that Brian is handsome and competent. Okay?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주동 잊지 마시고 접주동이 문제에서 주어, 목적, 뭐가 된다? 그래서 그 접속사 그거 찾는 게 명사절의 일단 핵심이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복습해서 네,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숙제는 어딥니까? 여러분. 둘째, 뒤쪽에 306, 307 하는 거 당연하죠. 뒤쪽에 310, 311 하는 거, 313페이지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다음에 부교주도 그걸 맞춰서 네, 명사를 좀 더 목숨 네, 올려줄 테니까 부교주도 이렇게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